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에다가 잠시 나눴는데요. 어제 우리 빛센터에서 캄보디아 사람들 초청 캠프가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서구가, 우리가 있는 곳이 달서구죠. 근데 이제 달성군이 있는데 이 달성군에 외국 사람이 정말 많아요. 대구 전체에서 외국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달서구고요. 저희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달성군이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외국인수가 많은 곳이 바로 논공이란 지역인데요. 이 논공에 우리 청년들이 그 놀이터에서 이제 TCK들 만나면서 사역을 시작해서 스스로 누가 안 도와줬는데 스스로 이 센터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직접 렌트도 하고 그 리모델링도 하고 도화 중에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초청 캠프를 했는데 캄보디아 이제 두 가정이 같이 함께 와서 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대학생인데요. 캄보디아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내는 이제 파티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달성군에 가장 외국인 수가 많은 농공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앞으로 우리 빛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다민족 제자들 찾고 또 TCK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TCK들 중에 제자 찾고 진짜 미래 책임지고 선교를 책임질 제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서로네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상처가 되잖아요. 맞죠?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근데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 말을 마음에 안 둬요. 사람 말을 마음에 두면 상처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한 말 상처로 마음에 딱 가지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 뭐 어떤 소리든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두지 말고 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듣되 마음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50주년, 우리 교회 50주년 생일 기념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오후 예배 때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코로나 이후로 대구는 처음이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나왔던 언약들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두면 안 되고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은 담으면 성취가 되거든요. 말은 사람 말은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되고 사단의 올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은 담으면 성취가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50년을 두고 주신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본론이에요. 첫 번째로 이런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라. 오늘 제목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뭐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감각하잖아요.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있는데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이라는 거는 어떤 곳을 가는데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서 그렇죠? 경부선을 타고 대전으로 가서 쭉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강원도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죠? 또 이제 서해로 가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정이란 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부르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죠. 인간의 역사.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한 네 명 정도에게 그 아들 손자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걸어갔는데 이 길을 걸어가니까 아들이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 주셨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고 또 요셉의 때에 와서 애굽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애굽이라는 최강대국 그때 제일 힘센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언약이 지금 준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또 누굴 불렀냐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 시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다민족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모세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죠? 희생제사, 피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요. 복음이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요게벳, 아론, 이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또 그 밑에 후계자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라합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복음 모르고 이상해져버리죠. 맞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더라. 어려운 말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불렀는데 다윗 포함한 한 4명 정도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몇 명 딱 불러가지고 시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한나, 사무엘, 이새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최고 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복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잊어버리죠. 솔로몬 이후에 계속 복음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대표적으로 엘리야, 흑암의 나라 아람과 싸워 이길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 밑에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셨고요. 또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총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바벨론 포로 됐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좀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언약 위에 있으면 된다. 다른 말로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으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언약을 놓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왜 언약을 놓치게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돈 많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언약을 놓쳐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죠? 초대교회를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과 함께 그 전도운동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뒤에서 돕는 생명을 건 중직자들 30명을 하나님이 딱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38 언약 여기 딱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왔죠? 이 대가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맞죠?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걸 보면 여러분 4명 가지고 시대를 바꿨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명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제대로 복음 잡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시대 살린다니까요. 237 시대에 선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언약을 주셨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언약의 성전, 언약의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담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요. 헤롯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렘넌트들이 와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은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 곳인데, 이거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가가지고 그냥 욕하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청소하신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 허물어라. 이 건물 이거 필요 없다. 허물어라 했습니다. 왜 허물어라 했을까요?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렘넌트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방인을 위한 237의 뜰. 이거 안 하니까 허물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교회 허물어라. 안 할 거면 허물어라. 이해가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요구하는 이거를 위한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아직 없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양보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면 되지. 아무도 안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탁 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지켜오셨는데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할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냐? 언약의 제자로 서라 했습니다. 언약의 제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면 계약을 찾아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아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밀스럽게 둘이서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1대1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너는 이거 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걸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민족 선교 때문에 날 불렀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거 이면 계약이에요. 저는 어딜 가도 이거 할 겁니다. 제가 어떤 뭐 하나교회에 있든지 뭐 해외에 있든지 뭐 어딜 가든지 이거 할 거예요. 왜? 내 이면 계약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죠? 언약 못 잡고 있는 사람은 딱 그만큼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그러면 그 돈 만큼의 수준이에요. 그것도 많은데요. 많죠. 우리가 보기엔 많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죠? 언약 잡은 자보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언약 잡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 안 들잖아요.
맞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언약 못 잡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배경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은 게 최고 능력이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이 있는 거는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맞죠? 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세월 지나보세요. 뭐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하고 이건 안 된다. 뭐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이면 계약을 붙잡아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제자로 서시면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비밀결사대.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비밀결사라는 말은 목숨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일, 어려운 속에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탁 모아져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죽어도 대통령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비밀결사대라 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럼 여러분이 비밀결사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제자가 되라 했죠? 렘넌트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제자가 돼야 돼요. 셋 중에 하나는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세 개 다 하면 제일 좋고 셋 중에 하나는 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진짜 주의 종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생명을 걸든지 아니면 정말로 렘넌트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바치든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홀리 메이슨. 전 세계 문, 교회 문 닫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성전 세우는 사람. 그렇죠?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을 살릴 홀리 메이슨.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결론으로요. 여러분,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순수하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능력을 안 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안 찾아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런 거 안 봅니다. 서울이냐 대구냐 안 본다니까요. 네? 시골이냐 도시냐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는데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좀 배경이 있어야 돼가 생각한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냐? 언약 잡은 사람이 합니다. 성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격 좋으세요? 나는 성격이 너무 더러운데. 언약 붙잡으면 괜찮아요. 예. 성격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성격 좋은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언약 때문에 쓰신다니까요. 그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 없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사울 왕이 좋아하는 돈, 자리 그런 거 나한테 필요 없다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거, 갈등 괜찮아요. 왜? 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늘과 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50년과 또 우리 후대의 후대에 대해서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민족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모든 현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언약을 그 문제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고 다민족 제자 키우는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빛의 경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하고도 남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인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